31번째 3프로 상담소 여러분, 저희만 즐거운 거 아니죠? 여러분도 이 토요일 날, 뭐 겨울의 끝, 여름의 끝자락입니다만은 정말 좋은 기타 연주와 함께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뭘 이렇게 하다가 보면 더 잘할 일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죠? 우리가 뭐 정말 좋은 가수분들을 많이 모십니다만은 가수분들도 또 모시고 또 이런 연주자분도 모시고 어쩌면 또그 내면의 연기를 정말 우리를 위해서 많이 해주시는 연기자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것도 괜찮겠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또 제가 섭외 대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보고 싶어 하시는 분,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 이런 거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반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의 첫 번째 사연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굉장히 긴 사연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스피디하게 읽어보죠. 안녕하세요. 올해 주식을 시작한 주린이 45살 워킹맘입니다. 30살에 결혼해서 쌍둥이를 낳고 아들 100일 때 남편이 타지역 발령이 나서 혼자 쌍둥이를 키우면서 회사 다니고 넘치는 에너지로 새벽까지 업어재우고 두세 시간 자면서 신바람 나르게 살았던 평생 긍정녀이자 우리 애들에게도 리액션 왕이라는 말을 듣는 엄마입니다. 어이구,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신바람 나게 살았던 제가 인생 처음으로 요즘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렵습니다. 오늘은 또 마이너스가 얼마나 커졌을라나 무섭고요. 주식을 올해 3월에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여 시작했는데 하나하나 집어주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서 쇼핑하듯이 막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도 안 되었고 준비도 안 되어 있었는데 집어주시는 종목들을 사면 조금 오르거나 바로 내리막이라도 언젠가 오를 거라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주린이었어요. 주식할 마음에 평일 아침이 되면 신이 났고 퇴근해서 밤이 되면 3프로TV를 들으면서 걷기를 하고 운전하면서도 주식 방송만 듣게 됐습니다. 하지만 공부도 안 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마구 사들였던 것들은 남편이 투자해보라고 준 돈으로 2억까지 늘었고 SK바이오, 박셀바이오, 삼성바이오 등 바이오주를 수천만 원 사들였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큰 금액으로 여러 가지를 사다 보니 불안한 마음은 커져갔습니다. 4월경까지는 지금 금호석유 사면 오른다 2%야 봐봐, 지금 롯데케미칼 간다 1% 봐봐, 또 좀 오르는 거 있으면 신바람이 나서 가자 가자 간다 화팅 남편한테 톡 보내고 또 이런 건 다시 떨어진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식 오가창을 캡처해서 남편에게 톡으로 보냈고 남편은 그렇게 주식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해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면 빠지고 평단 오면 던지기 바빴고 점점 지쳐갔어요. 처음에는 남편도 주말에 와서 어플을 보면서 수다 떨고 했는데 종목이 40개가 넘어가고 하니까 그 후로는 보지도 않더라고요.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상한가를 쳐도 제가 상한가를 쳤는데 상한가를 치는지도 모르고 이것도 뭐 정말 심각한 건데 남편이 지금처럼은 안 되겠다고 특히 너무 톡이 너무 많이 와서 본인이 일을 못하겠다고 하여 CD의 일부를 가져갔지만 손실이 많이 난 종목들은 평단이 와야 줄 거라면서 버티다가 8월까지 왔습니다. 흑흑. 한 번은 제가 그물망 매매를 배워서 주말 내내 이건 그물망에 들어갔다 이건 안 들어갔다 했더니만 그 후로 우리 아들은 퇴근해서 가면 오늘은 그물망에 들어갔냐 오늘은 돈 벌었냐 그게 인사가 됐어요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8월 초에 현타가 왔습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손절한 종목들은 마구 올랐고 갖고 있는 건 마이너스 크게 난 종목들만 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땅을 파고 지하로 들어가고 있어요. 너무 지치기도 하고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려워서 8월 말까지 하고 남편한테 돈을 다 주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접기에는 너무나 섭섭하고 성공 못해보고 접는 것 같아서 우울합니다. 시드를 다 주지 말고 500만 원이라도 갖고 조금씩 공부하면서 해보는 게 나을까요? 여기서 주식을 접으면 평생 못하게 될까봐 겁도 나면서 섭섭하기도 하면서 두 가지 감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나는 정말 마이너스의 손인가 싶기도 하고요. 주식하고 나서는 커피 사 먹는 것도 아까워서 원래도 돈 잘 안 쓰는 짠순이였지만 더 짠순이가 되었고 원래 외식도 잘 안 했지만 가끔 주말에 남편이랑 애들이 짜장면 배달이라도 시키려고 하면 4, 5만 원이니까 아까워서 중국집처럼 맛있게 해준다고 짜파게티 끓여주고 피자 먹자고 하면 피자는 무조건 치즈 맛이라면 집에서 피자도 대강 만들어 먹고 그랬습니다. 그 돈 5만 원 쓰려고 하면 주식 종목이 떠올라서 집에서 다 해먹을 만큼
주식에 빠져 살았어요. 그전에는 펀드를 들어서 30% 넘게 수익 나기도 했고 연금도 좀 들고 해서 그냥 간접 투자만 해도 될 것 같지만 제가 공부해서 제가 성과를 낸다면 더 좋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주식해 보니까 하루가 정말 금방 갑니다. 연습 열심히 해서 노후에 단타 몇만 원 벌어서 남편한테 맛있는 거 쏘고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루 시작을 주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대로 주식을 접을 수가 없어요.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네요. 금호석유, 박셀바이오, 롯데케미칼 나름 우량주라고 많이 들어갔는데 돌아서 보니 최고점에 샀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식을 접는 게 답일까요? 학교 다닐 때 경제는 너무 머리 아프고 싫어했는데 3프로TV 김프로님 설명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한번 들어서 잘 모를 땐 반복해서 듣기도 할 만큼 재미있습니다. 안 뽑혀도 팬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좋은 방송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길게 쓰셨는데 그나마 제가 조금 발췌를 했는데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고민 상담이시기도 하지만 어딘가 누구에게 애겐가 그냥 털어놓고 싶으신 거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는 이 말씀 중에 이대로 그만두면 평생 다시 주식을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정말 두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절절히 와닿았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엄 이사님께서 좀 잘 조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 일단 본인 이제 심리가 좀 망가지신 것 같긴 해요. 이게 주식 하시다가 뭐 모든 분들이 그렇죠. 이렇게 잘 하다가 안 돼 버리면 지금 거의 이제 자포자기 상태로 좀 가신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사실 그럴 때가 또 거의 끝이니까 너무 거기서 좌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너무 우려하지도 마시고 어차피 주식 투자 제가 봤을 때는 주식을 또 되게 이게 읽어보면 되게 즐거워하시는 게 또 곳곳에 보이거든요. 굉장히 에너제틱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요 위기만 좀 벗어나시면 또 굉장히 즐겁게 또 뭔가 자기만의 뭘 찾아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하다가 좀 안 되니까 거의 지금 이제 포기하려고 좀 하려는 좀 심리도 일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런 심리 옛날에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이렇게 안 좋았다가 성공하신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저는 좌절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보니까 뭐 아까 뭐 금호석유나 뭐 박셀바이오 뭐 롯데케미칼 이런 것들도 이제 우량주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일단은 역시 그 제가 아까 일부 시간에도 다 공통된 얘기인데 다들 이제 자기가 뭔가 공부를 하고 좀 확신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일단 보면은 그냥 너무 좀 짧게 보시는 것 같고 이게 종목 수도 너무 많고 본인이 모르는 기업을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좀 끌고 가려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도 제가 뭐 직접 상담을 안 해봐서 뭐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 내용만 봐가지고는 역시 모르고 사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물렸다가 수익 나면 바로 던져버리고 근데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보이고 본전 회복 안 된 기업들은 계속 이제 나락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시고 뭐 40개인지 뭐 30개 뭐 20개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 안에서 정말로요 잘 알고 이거는 진짜 내가 최소한 한 1년은 봐보세요. 6개월에서 1년 후를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한번 예측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도 예측이 안 되는 기업이다 그러면 뭐 데이터를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올해 겨울에는 뭐 예를 들면 뭐 삼성의 스마트폰이 잘 팔릴 것 같다 그럼 이제 삼성전자를 가지고 한번 가보는 것처럼 내가 보유한 기업이 6개월, 1년 후에 지금보단 날 것 같다. 이렇게 좀 공부가 돼서 확신이 들면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조금 더 사셔도 좋고 다만 그 안에서 만약에 40개인데 절반 정도 나 도저히 모르겠다. 손실은 크지만 모르는 기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지금부터라도 드러내셔가지고 새롭게 출발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출발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자신만의 루틴을 하나 만드세요. 내가 그러니까 누구 물론 이제 이런 방송이나 뭐 아니면 리포트를 보고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데 자기만의 루틴 하나 딱 만드셔가지고 사실 저는 이제 그런 걸 많이 권유드리거든요. 가장 투자하실 때 좋은 게 우리 한국에선 산업을 먼저 예측하시면 좋아요. 예. 앞으로 어떤 업종이 좋아질까? 좋아진가? 예. 그러니까 업종을 먼저 이게 선택을 하시면 더 쉬워요. 기업 하나하나 선택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에 뭐 메타버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앞으로 뭐 뜬다 뭐 K-POP 콘텐츠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게 뭐 무조건 정답이라는 건 아닌데 그런 이제 성장 사업을 하나
뭐 관심이 있으시면 그 산업을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예를 들면 엔터 사업, 내가 뭐 BTS가 좋다면 공부를 해가지고 그 엔터 사업 내에서 한 기업 정도를 한번 선택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 기업을 선택하셔가지고 뭐 보고서도 찾아보시고 여기 3프로TV에도 정말 엔터 또 그 유명한 애널리스트 많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런 거 메모하셔가지고 기업을 하나 정도 선택해서 쌀 때 사세요. 이게 지금 보니까 또 막 주가 올라갈 때 사시는 것 같아요. 막 그렇겠죠. 최근에. 그래서 안 주면 기다리세요. 내가 원하는 가격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항상 김 프로님이 자주 해주신 말씀이 분할 매수하라고. 분할로 한 세 번에 나눠서 빠질 때 잡아가지고 한번 그런 거를 그 습관화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실패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루틴 만들어서 한 다섯, 여섯 번 한번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자기만의 색깔도 찾게 되고 장기 투자 묘미도 받게 되고 그리고 본인이 알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후회가 없어요. 사실은 실패를 하더라도 또 다음에 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주시고 점검하시고 자기만의 한번 어떤 식으로 내가 그 기업을 한번 골라서 매매를 해볼지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격이 변합니까? 그 교수님 이분은 제가 보니까 굉장히 그 활달한 분이에요. 네, 보니까 계속 캡처해서 남편한테 이거 샀어 이러고 보니까 그 관계도 굉장히 활달하시고 그런 분인데 지금 이분이 우울하다. 이러다 나는 걱정이 돈도 돈이지만 이분이 이런 에너지를 잃고 성격이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쭉 처지는 그런 성격으로 바뀌실까 봐. 성격은 변하지 않는데 뭐 자신감 뭐 소위 자아효능감 이런 거 떨어질 수 있죠. 성격의 정의 자체가 변하지 않는 나만의 특징이거든요. 어떤 특징,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내는 그런 나의 고유한 패턴이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막 바뀌면은 그건 그 저 사람의 이제 성격이 아닌 거긴 한데 네. 이런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셨던 분도 이렇게 좀 일종의 실패를 경험하면 그 학습된 우울이라 그래갖고요. 나는 안 돼.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도 이제 자신감 그렇죠. 떨어지고. 근데 대부분 보면 그런데 그 다음에 됐다 이런 게 많잖아요. 그때만 참았으면. 네네. 네, 두 번 실패했는데 세 번째 됐다 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차원에서도 뭐 아니 이게 뭐 이렇게 이대로 주식을 접을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까지. 고민하실 게 아니라 다시 좀 작은 금액이라도 저는 주린이 입장에서 뭐 자산이 얼마나 있으시면 좀 2억은 큰 돈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제가 보니까 이게 좀 작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돈이 커지면 좀 이 여러 가지 학습이나 좀 결정에 있어서 처음 하는 분들한테 좀 무리가 오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제가 상담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 본인의 스타일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무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무게다, 뭐 인생의 무게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이렇게 돈의 무게도 그죠? 그러니까 어떤 수익도 중요하지만 삶의 패턴이나 본인의 어떤 성향이나 캐릭터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은 이제 황폐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어쩔 때 이렇게 주식 투자 이렇게 오래 한 분들을 보면 사람이 변했네, 에? 사람이 좀 바뀌었네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죠, 염사님, 그죠? 회사에서 보면 주식에 성공해서도 바뀌고 주식에 맞아요. 실패해서도 바뀌는데 그 바뀐 사람이 원래 그 사람이 맞는 건지 바뀌기 전이 그 사람이 맞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분이 주식에서도 좀 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가정에서의 그 활달하고 에너제틱한 그런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또 주부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목은 좀 줄이시랍니다. 그죠? 네, 좀 많게. 그리고 같습니다. 무게를 조금 덜으셔서 남편이 갖고 가셨다고 하니까 남편 좀 주시고요. 아니 남편이 또 멋진 분이신 멋진 것 같아요. 멋진 분인 것 같아. 그리고 야 그리고 막 노심초사 안 한 것 같아. 그죠? 야, 그 네가 이렇게 힘드냐? 그럼 일 좀 갖고 와봐. 내가 이렇게 이런 정도로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 가족의 또 이렇게 가족 이게 분위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네. 그럼 충분히 네. 이 위기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좀 힘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집착은 피곤한 거지만 네. 몰입은 그렇죠. 큰 즐거움 네. 아닙니까? 네. 그 경계가 애매하긴 한데 아니 뭐 몰입할 수 있는 something이 있다면 네. 행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자 마지막 사연은 원래 우리가 모신 아티스트 분께서 읽어주시는데 제가 이제 연주하셨던 박 교수님을 보내드려서 우리 제가 보고 오늘 별로 네. 한 것도 없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아 진짜요. 네. 네. 그저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광주에 살고 있는 중1 학생입니다. 아, 어유 중1 최연소입니다. 지금 네, 기록 세웠어요. 아, 정말 다양한 네, 연령층인데요. 저는 2017년까지는 서울에서 살다가 아버지를 사고로 잃고 아이고 동생 어머니와 함께 광주로 내려왔습니다. 너무 힘들긴 했지만 어머니 직업이 괜찮아서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서 그래도 잘 먹고 살 수는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겠지만 저를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5학년 말쯤 어머니는 저에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보고 살라고 하시면서 3프로 TV를 알려주셨습니다. 5학년인데 대박 사건입니다. 네. 그때는 경제 관련에 관심이 없어서 그냥 잊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6학년이 되는 해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20년 2월부터 3프로 TV를 한 번씩 들어왔었습니다. 제가 학교에 못 가고 있을 때 어머니는 저에게 KTNG 5주와 삼성전자 3주를 사주셨습니다. 오, 현재 그 주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많이 오른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그때 제가 주식의 신인 줄 알고 투자를 하다가 곧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창 부장님 강의도 듣고 책도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와, 물론 김프로님께서 말하신 대로 학생의 본질은 지키면서 말이죠. 아, 지금 6학년 중학교 1학년 맞습니까? 이거 가로넣기 하면 못 맞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S&P 500 ETF 위주로만 저축하듯이 매달 용돈으로 넣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주식 공부에 시간을 쓰게 됩니다. 매일 장 여는 거 보고 7시 30분에 일어나 3프로 TV를 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이제는 과거의 슬픔도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학교 공부와 주식 공부를 병행해도 되는지 그리고 그냥 SPY나 QQQ에 저축하는 식으로 계속 돈을 넣어도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린다는 1학년 중1 학생의 질문입니다. 아... 아이고야 대단하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3프로 TV를 먼저 본다는데 정말 참... 세상이 진짜 많이 바뀐 것 같네요, 진짜. 아 근데 이게 근데 이 편지의 어떤 이 전체적인 톤 앤 매너라고 하나요? 그게 그 중학생답지 않은 어른스러움이 있네요. 물론 이제 예, 좀 어렸을 때 가정사의 아픔을 겪어서 더 어떻게 보면 일찍 철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머님이 5학년 말쯤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흘러가는지 보고 살라고 하시면서 3프로 TV를 알려주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참 무게감을 느낍니다. 제가 이게 네. 무게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 중1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식 이게 그 어머니께서 정말 그래도 좀 이렇게 열리신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 주식 투자를 꼭 이제 수익 내면 좋지만 저도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보면 주식 투자하면서 좋았던 게 세상을 알 수 있어서 좋다는 분들. 세상을.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뭐가 좋아질지 주식시장에 딱 보면 그게 투영이 된다. 네. 그래서 내가 사업하는데도 오히려 도움이 된 경우도 있었다. 이쪽이 좋아지는구나. 주식시장 몰랐으면 그런 거를 몰랐을 네. 뻔했다. 그리고 세계 경제, 금리, 환율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도움이 됐다고 하신 분들 되게 많으셨는데 역시 어머님 의도도 좀 그건 것 같아요. 좀 이런 것들을 미리 보고 알아두면 이제 자식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 권유를 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3프로 TV를 통해서 공부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KTNG나 삼성전자도 이제 사셔가지고 좀 뭐 수익을 내셨는 것까지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갖고 계셨던 것 같고 또 공부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S&P 500 ETF 위주로만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일 고민이 어쨌든 이제 결국에는 계속 내가 학교 공부와 주식 공부 병행해도 되는지 이걸 물어보신 것 같은데, 아니 뭐 일단은 그래도 학생이니까 당연히 학교 공부가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근데 학교 공부를 하면서 모든 시간을 다 학교 공부할 수 없잖아요. 자기 여가 시간도 어느 정도 갖는 게 중요한데, 그걸 내가 좋아하는 뭐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 나는 게임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나는 운동을 하겠다 이런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 근데 지금 이제 편지 보내주신 분은 만약에 주식이 정말 재밌다면 이렇게 3프로 TV도 보고 그러면 그 여가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주식 공부를 너무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지 마세요. 아직 그럼요. 학생인데 이걸 뭐 정말 파가지고 내가 애널리스트처럼 하겠다 그럴 필요 전혀 없고요. 한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교양수업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내 여가 소녕 차원에서 그렇죠. 난 이게 재밌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제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워런 버핏도 제가 알기로는 11살부터 제가 주식 투자한 걸로 이게 알고 워런 있어요. 버핏이 인생에 가장 후회하는 게 자기가 더 일찍 더 가기 시작할 때 일찍. 그거래요. 아, 진짜요? 아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11살 때부터 했는데 자기 인생의 가장 큰 후회가 왜 내가 8살부터 안 했냐 그거라는 거 4살, 아니에요. 박규희 씨처럼 4살부터. 복리의 효과가 그만큼 더 그러니까 줄어드니까. 그래서, 아니 뭐, 이제 S&P 500 투자하는 거 저는 되게 좋은 거 같고, 워런 버핏도 사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뭐라고 했냐면, 내전 재산의 90%를 나는 그 S&P 500 지수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이제 10%는 다른 데 투자하겠다. 이렇게 자기 와이프한테 유언을 남겼대요. 그러니까, 와이프 거는 그렇게 해줘라. 예, 그래서, 그 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S&P 500에 투자하는 거를 되게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어려우면 지수에 투자하는 건 좋아요. 경제가 좋아지면 계속 그 나라 지수는 올라가니까 장기적으로. 그래서 한번 S&P 500그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거 너무 좋고, 그렇게 하시면서 간간이 한번 기업 공부도 한번 조금씩 해보시면서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이, 아 이건 한번 내가 장기 투자 내가 한 5년 후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기업이 생기면 기업 투자도 조금씩 병행하면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투자를 계속 병행하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아, 근데 참 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에 이런 동기부여랄까? 이런 그 일종의 계기가 그 이제 성인이 됐을 때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초등학교 6학년 때나 중학교 1학년 때는 이제 수학이 참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이제 자꾸 하셨습니다만은 시장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때 장사라는 게뭐큰 가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판을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아직 기억이 생생하게 나요. 수학책이에요. 수학책인데 약간 정통 수학책이 아니고 이렇게 계산하는 그 비법 있잖아. 그걸 어디서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이제 사가지고 야 이걸 한번 봐봐라. 근데 이게 진짜 교과서나 뭐 옛날에 우리 수학의 정석 같은 그런 책이 아니고 사실 이게 권장할 만한 책은 아닐 수도 있는 책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그게 그래도 그때 돈으로 뭐 1,000원, 2,000원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책을 누군가 권해서 이제 막내 아들을 주려고 책을 사가지고 이걸 한번 봐라. 이 기억이 난다고. 근데 이 어머니가 이제 그런 거죠. 너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살려면 3프로TV를 한번 봐라. 아마 안 어울리는 권함일 수도 있죠. 보편적으로는, 그죠? 근데 어머니는 그때 그런 필이 오셨던 것 같아요. 아, 여기 우리 아이가 이런 걸 봐도 전혀 해롭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중학교 1학년이라는 게 이제 자아가 막 아, 그죠? 생성되는 그런 나이죠? 네, 그러면서 사실은 사춘기고, 사춘기라는 게 이제 반항이라는 게 독립을 위한 반항도 있고 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일단 어머님도 너무 훌륭하시고, 또 이게 사연 보내주신 중1 학생인데 어찌 보면 저보다도 성숙한 것 같기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하고, 근데 제가 제일 와닿았던 건 아무래도 제 직업도 있겠지만 과거의 슬픔이 이게 보통 슬픔이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하고 또 3프로 TV도 보면서 주식 투자도 하면서 또 아버님을 뭐 잊은 건 아니지만 또 함께 이렇게 그렇죠. 잘 위로도 받으셔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칭찬만 해드리고 싶고요. 그냥 제가 근데 이제 그냥 하나 말씀드린 건뭐 너무 완벽한데, 상당히 성숙하시기 때문에 이 거꾸로 또 중1 때 친구들이랑
또 중일에 맞게 놀 거는 또 놀 게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땐 또 그 시절에만 가능한 거니까 그런 놀이도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적당히 사춘기도 예. 예. 그 시절에 맞게. 예, 그 사춘기는 꼭 겪는데요. 예. 중일 때 겪을 게 뒤로 밀리면요. 예. 예, 사고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중일 때 사춘기를 겪어서 삼성전자 두 주 날릴 거를 뒤에 하면은 좀 많아질 수 있고 예. 그러니까. 40 춘기를 겪을 수 있는 40. 아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 예. 광주의 중일 우리 학생께서 우리 윤대웅 교수님 말씀대로 정상적으로 그죠? 학교에서 그 네. 친구들과 또 그 나이에 어울리는 그런 활동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또 틈틈이 주식 공부도 네. 굉장히 건전하게 하고 계시네요. 아, 뭐 네. 그렇게 너무 훌륭합니다. 이 세 아저씨들이 응원할 테니까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행복하게 그걸 또 아십니까? 또 한 20년 있다가 펀드 매니저 됐대요. 맞아, 그렇게 맞아. 사연을 보내주시고 화이팅 합시다. 네. 저 자리에 앉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자리. 맞아.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여기 이름 알고 있으니까 기억해 놓을게요. 아유,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기타 연주도 세 곡이나 듣고요. 또 네 분의 정말 사연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3프로 상담소를 이렇게 30번 이상 하다가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 처음에 이걸 계획해서 참 어색하기도 하고 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뭐야 이렇게 하셨는데 요즘에 이렇게 댓글들 보면은 8시를 기다린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주말에 정말 아침에 딱 일어나서 좋은 노래와 또 연주와 또 어쩌면 정말 나에게 일어날 수도 있었던 일들에 대한 공감 있는 이런 위로와 힐링이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시간을 준다 이런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준비하고 저희 스태프들도 참 준비를 많이 하고 우리 또 특별히 가수분을 모셔서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가 프로페셔널 음향 감독님도 아주 큰 방송국에서 일하셨던 음향 감독님도 저희가 모시고요. 또 우리 윤대영 교수님 또 염승환 이사님을 비롯한 우리 패널 분들도 정말로 한 번도 정말 큰 저 무슨 약속이 없는 한 다 나와주시네요. 왜냐하면 스스로 즐기시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좋습니다. 우리 윤 교수님 뭐 말할 나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토요일 아침에는 주식이 주는 그런 긴장과 두려움, 고통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함께 힐링하시면서 주말을 힘차게 또 저희가 보내드리는 음악과 함께 아름답게 시작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연들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께도 기회가 있습니다. 3프로 상담소 이 밑에 나가죠. 공식 이메일 council@ebroadcast.co.kr로 보내주시면 채택되신 분들께는 저희 3프로TV가 만들고 소개해드린 좋은 책 신간으로 여러분께 꼬박꼬박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남은 여름 동안 건강하게 보내시고 또 코로나 극복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다가 다음 주 토요일 아침 8시에 어김없이 또 여러분 곁으로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 떠나자 야야야야 3프로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